간접 투자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한두 푼을 맡긴 것도 아니고 다 합치면 뭐 한 몇십억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0%였던 거예요. 한 3년 동안 누적으로. 이 산업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금융상품을 팔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다 줄일 수 있으면 그 줄어든 수수료는 고객들의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다. 그 혹시 그 놀이기구를 타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놀이기구를 처음 탈 때가 그렇게 안 무섭고 똑같은 건데도 두 번째 탈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첫 번째 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근데 두 번째를 딱 타려고 보니까 아 올라가려고 이제 애들이 또 타자고 해서 막 또 타는데 갑자기 아 그 무서운 그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창업할 때 딱 그 놀이기구 딱 타가지고 앉았을 때 출발하기 직전에 딱 그 심정으로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게 더 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라는 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2015년쯤에 회사를 그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금융 투자를 많이 간접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 투자 상품들이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간접 투자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한두 푼을 맡긴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합치면 뭐 한 몇십억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막 여기저기 다 맡겨봤는데 수익률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0%였던 거예요. 한 3년 동안 누적으로. 와, 그래서 원래는 전문가의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갖게 됐어요. 투자 방식을 떠나서 이 비즈니스, 이 산업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산업은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안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테크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인데 예를 들면 금융상품의 사이클을 설명을 하면 금융상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이거를 하나하나 떼가서 파니까 금융상품의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운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품이 있으면 상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다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의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마존이 봤던 소매업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고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땅도 필요하고 그 땅에서 물건을 운송해 와서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오면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파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슈퍼마켓 비즈니스를 보는 거랑 금융투자 비즈니스를 보는 거랑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사람 제가 보기엔 안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접근을 했고요. 금융상품을 팔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다 줄일 수 있으면 그 줄어든 수수료는 고객들의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루다는 아예 판매 채널을 뭐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 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판매 채널의 약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00명한테 이야기를 하건 100만명한테 이야기를 하건 유튜브를 통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케일업을 한 거죠. 한 명만 노력해도 크기를 훨씬 키울 수 있는 거고 판매 사이드가 그렇다면 운용 사이드도 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서 100억, 1000억 뭐 1조를 맡긴다고 해도 사람이 덜 들어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이 투자 방식 자체가 뭐 전세계 자산시장에 그냥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뭐 10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는 비용이 늘어날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 산업을 바라보지만 저한테는 이거는 테크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을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것들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어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강한 불신들이나 편견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벤처 하면 망한다. 사실 이제 뭐 2000년대 닷컴버블 그 즈음에 해가지고 벤처에서 망한 회사들,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 하면 망한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도 그 당시에 몇 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창업하기 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거꾸로 창업하기 너무 쉬운 시절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제가 스타트업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친구들도 왜 그런 거 하냐. 그 당시에는 저희 친구들끼리 그냥 동기들끼리 가장 좋은 커리어가 좋은 박사를 예를 들면 간다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그 루트라고. 야, 너는 뭐 그런 거 하냐. 약간 그런 따가운 시선을 다 이겨내면서 사실은 창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게 되게 오랜만이기는 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는 원래부터 계속 이제 이쪽을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거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공대를 졸업하고 스타트업으로 바로 뛰어드는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경쟁인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할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제가 02학번인데 02학번 때는 닷컴버블 직후여서 IT 관련된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극도로 꺼려하던 시절이었고, 공대에서도 이게 선호도를 보면 컴퓨터공학과, 뭐 전산과 이런 학과들이 가장 바닥이었던 시절이에요. 제 경쟁자가 가장 없었던 시절이에요. 지금 2020년은 적어도 그렇진 않다. 지금은 컴퓨터공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고, 스타트업의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치열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 두 가지 약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창업자들 책을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책을 읽고 딱 창업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만들면 앱스토어 1위 찍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면 사람이 다 쓸 것 같고, 막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자신감에 차올랐었던 것 같아요. 막상 제가 앱을 딱 출시해보니까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 채널 운영해보셔도 알겠지만, 유튜브 내가 채널 만든다고 뭐 내 유튜브에 누가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건 내가 만든 서비스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착각이에요. 초보 투자자로 바꿔도 같은 얘기긴 한데, 절대 내가 하는 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만든 서비스가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측정을 할 건지, 그리고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 때 큰 거를 한번 빵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라도 시도를 해봐야 돼요. 팀원 창업자들을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팀원이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부터 영업을 하러 다녔어요. 음식점 가서 음식점 저희가 홍보해 드릴 테니까 할인 쿠폰 주세요. 그 영업을 하러 다녔는데, 왜 영업을 하러 다녔냐면 그 영업을 해봐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행부터 어쨌든 먼저 해보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인드가 되게 창업자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저는 이루다 투자라는 회사를 모든 사람이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안전한 투자, 가장 무난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루다를 생각하게 되는, 아 가장 무난한 투자 방식이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아 이루다가 있어! 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브랜드로 좀 성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